오늘 경기는 밀로예비치 어시스턴트 코치의 추모식으로 시작됩니다. 묵직하게 포스터 플레이를 펼치는 쿠밍가인데요.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내는 조나단 쿠밍가. 이번엔 머레이를 공략하는 쿠밍가죠. 자유투라인 부근에서 점퍼를 적중시키네요. 체격이 비슷한 존슨이 쿠밍가를 막아봅니다. 이젠 여유까지 넘쳐흐르네요. 인앤아웃 드리블로 순간적으로 제쳐냈죠. 전광석화 같은 스피드에 운동 능력도 묵직합니다. 이번엔 제임스 하든이 스킬을 써버리는 쿠밍가. 우당탕탕 농구로 엔드원 정리. 커리가 쿠밍가에게 들어가라고 손짓하네요. 맛있게 받아먹는 쿠밍가. 듀란트가 윌리엄스와의 몸싸움 도중 넘어집니다. 그냥 몸으로 부딪히며 밀어버린 윌리엄스. 듀란트를 지키기 위해 너키치가 윌리엄스를 밀어버리네요. 거센 신경전을 벌이는 두 팀. 심판에게 어필하는 듀란트죠. 초반부터 듀란트를 거칠게 몰아붙였던 윌리엄스. 결국 듀란트, 윌리엄스, 너키치가 테크니컬 파울을 받습니다. 너키치가 윌리엄스를 상대로 파워풀한 움직임을 가져가네요. 그리고 넘어진 그를 응시하는 너키치. 이에 심판에게 항의하다 또 테크니컬을 적립합니다. 뭔가 기분 좋아 보이는 듀란트네요. 존스가 탑에서 너키치를 제치고 리머택을 시도합니다. 에어플레인 모드를 켜버리는 데릭 존스 주니어. 역시 슬램덩크 콘테스트 챔피언다운 미친 슬램덩크였죠. 하지만 반칙이 안 불리자 어필하다 테크니컬을 적립하네요. 부커도 미드레인지 게임하면 빠질 수 없는 선수죠. 침착하게 조준하고 적중시킵니다. 더블팀 낌새가 보이자 곧장 치고 들어가는 부커. 몸을 살짝 비틀며 레이업을 올려놓네요. 이번에도 살짝 해지를 주고 두 명 사이를 파고듭니다. 플로터로 수비수를 살짝 넘겨 득점하네요. 오늘 3쿼터는 부커 타임입니다. 탑으로 움직이며 받은 공을 그대로 던져버리는 부커. 후반전 슛감이 완전 터져버렸네요. 오늘 46득점 대폭발해버린 데빈 부커였습니다. 완벽한 오픈 찬스를 맞이한 산왕. 존슨의 쇼타임. 이번엔 수비수를 향해 돌진하는 존슨인데요. 수비자 반칙이 불리며 엔드원을 적립합니다. 웬비에게 수비수 3명이 붙는군요. 기습적으로 커진한 오스만을 잘 찾았죠. 코트 비전도 상당히 좋은 웬반야마입니다. 이번엔 커디나는 소환을 봐줬네요. 가볍게 받아먹는 제러미 소환. 3쿼터 마지막 공격을 전개하는 콜린스입니다. 백보드를 활용해 득점에 성공하네요. 하지만 점수차는 무려 24점 차. 소금쟁이 대 소금쟁이가 맞붙습니다. 프랑스 소금쟁이가 더 강력하네요. 약간은 심기가 불편해진 홈그랜. 공격자 반칙을 범하고 맙니다. 분노의 수비를 해내는 홈그랜이죠. 그리고 코스트 투 코스트를 시전해버립니다. 소금쟁이 대전은 웬비가 앞섰지만 경기는 썬더가 가져갑니다. 32득점 10어시스트의 더블더블을 기록한 SGA.
1쿼터 초반부터 쿵당탕탕을 시전해버립니다. 신기하게 올려놓는 야니스. 더블팀 붙자 곧바로 야니스에게 전달하는 미들턴이죠. 그가 달려드는 순간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계속되는 야니스 고. 미친 기럭지와 스텝으로 덩크를 꽂아버리네요. 수비가 꼬인 틈을 순간적으로 노린 야니스. 계속되는 노경신의 덩크 퍼레이드입니다. 루즈볼을 잡아낸 야니스가 페인트 존으로 들어가는데요. 웨이드의 반칙까지 얻어내는군요. 르버트에게 잘 연결해준 앨런. 수비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수비수 둘 사이로 잘 찔러줬죠. 이제는 림이 걱정되네요. 1월에만 다섯 번째 트리플 더블을 작성한 노경신. 타운스가 돌파하다 맥데니얼스에게 줍니다. 산뜻한 출발을 선보이는 맥데니얼스. 페인트존으로 진입하는 고베어에게 잘 연결합니다. 수비수 두 명을 넘긴 좋은 패스. 쿠즈마가 타운스를 상대로 스킨 무브를 시전하네요. 그러나 타운스의 벽에 제대로 막혀버린 쿠즈마. 맥데니얼스가 앞디아를 상대로 과감하게 속공을 전개합니다. 두 명의 블락을 피해 마무리하네요. 순간적으로 300km로 달리는 에드워즈. 전광석화 같은 스피드였습니다. 앞디아가 저돌적인 움직임으로 올라가 보는데요. 깻잎 한 장 차이로 블락해버리는 리드. 에펠탑이 골 밑에 우뚝 솟았습니다. 개퍼드의 수비를 뚫고 투핸드 슬램 장렬. 달리니까 뚫리던 데의 정석이죠. 순식간에 앞디아를 뚫고 림을 찢어버리는 앤서니 에드워즈. 에드워즈가 고베어의 위치를 파악하며 돌파합니다. 게퍼드가 라페스를 막아보려 했지만 고베어의 엘리오비 터지네요. 앞디아로 앤트맨을 막아내는 건 불가능해 보이는군요. 앞디아와 게퍼드의 블락 시도를 피해 득점. 엔드원까지 정립하네요. 앤더슨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며 올려놓습니다. 고베어가 자신의 높이를 과시하죠. 쿠즈마를 그대로 밀어붙여버리는 타운스. 탱크 같은 움직임이었네요. 그대로 쓰러져버린 쿠즈마. 타운스와 픽앤롤을 펼치는 고베어. 오늘도 빅투빅 엘리웁이 터지네요. 오늘 정말 괴롭다 못해 불쌍한 앞디아. 막아보려 했지만 엔드원만 헌납하고 맙니다. 오늘 38득점을 폭발시킨 앤서니 에드워즈였습니다. 무조건 3점을 넣어야 하는 포틀랜드. 그랜트가 터프하게 버저비터를 장렬시키네요. 극적인 3점 슛으로 심폐소생술에 성공합니다. 결국 연장전에서 승리를 거둔 포틀랜드. 라멜로와 부딪히며 올려놓는 헤이즈인데요. 림의 정령이 그를 도와주네요. 수비수 등지고 기회를 노리는 라멜로. 반칙을 얻어내며 엔드원을 정립합니다. 리바운드 따는 헤이즈가 듀런을 잘 찾았죠. 완벽한 아울렛 패스로 쉬운 득점에 성공합니다. 라멜로가 이번에 골 밑에서 마법을 부리네요. 노룩 패스로 듀런을 낚아버린 라멜로 볼. 베이스라인을 타고 드는 밀러를 완전 놓쳤습니다. 라멜로가 이걸 놓칠 리 없죠. 보그다노비치가 포인트 가드로 나서네요. 탐슨에게 식도 패스 전달. 슛페이크로 제치고 과감하게 들어가는 보그다노비치. 블락 시도를 피해 득점에 성공합니다. 보그다노비치를 계속해서 활용하는 디트로이트.
점퍼도 깔끔하게 집어넣네요. 리처즈가 피지컬답게 화끈한 농구를 선사합니다. 한 손으로 강력하게 내리꽂는 닉 리처즈. 라멜로와의 호흡이 좋았죠. 아이비가 완벽한 오픈 찬스를 맞이합니다. 미스했지만 듀런이 든든하게 마무리해주네요. 브리지스가 여유로움을 보여주는군요. 침착하게 한 명 제치고 3점 적중. 라멜로를 묵직하게 밀어붙여버리는 스튜어트. 불도저처럼 쓸어버리는군요. 보그다노비치가 냉정함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여유로운 스텝백 3. 스미스가 빠르게 공을 몰고 하프라인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리처즈를 날아오르게 하네요. 밀러가 과감하게 동점을 노려보는군요. 딥3를 적중시키는 브랜든 밀러. 그의 온도를 체크하고 싶은 스미스죠. 그물을 깨끗하게 갈라버리는 역전 3점 슛입니다. 듀런이 가드의 움직임을 보여주네요. 추가 젤투까지 정립합니다. 탐슨이 밀러의 손질을 느끼고 곧장 올라가죠. 점퍼를 꽂아넣고 엔드원까지 따냅니다. 어려운 샷이었지만 좋은 집중력으로 마무리하네요. 세서와 탐슨이 루키들의 호흡을 보여줍니다. 약간 점프를 빨리 했지만 골대의 도움을 잘 받았죠. 코너에 위치한 벅스를 보고 연결합니다. 막상막하인 양팀의 경기. 라멜로가 멀리서 역전을 노려보는데요. 낙하지점을 잘 포착했던 리처즈. 라멜로가 슬금슬금 리처즈의 진격을 기다려줍니다. 파괴적인 엘리웁 덩크를 장렬시키네요. 보그다노비치가 스크린 받자마자 3점으로 올라가는데요. 정말 과감했던 선택이었죠. 보그다노비치가 클러치 타임 에이스로 나섭니다. 듀런이 잘 따라와줬네요. 헤이즈가 승리를 위해 마법을 부립니다. 듀런을 날아오르게 했던 헤이즈 매직. 마이애미로 이적한 테리 로지어가 처음 모습을 드러냅니다. 코너로 빠지는 로지어를 잘 봐준 히로. 첫 득점을 코너 3로 적중시키는 테리 로지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되네요.